역시 이렇게 백화점에서 공연을 다니면요, 이렇게 언니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정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공연은 바로 제목이 히든 보이스인데요. 이렇게 맞아요, 짜맞췄어요. 히든 싱어와 보이스 코리아의 그 히든 보이스를 섞어서 이렇게 지은 제목이고요. 이렇게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저랑 이따 나올 진호 씨가 되게 오래 전부터 굉장히 친한, 중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네, 그때부터 서로 이제 진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26살입니다. 네, 그때까지 거의 10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 서로 자리에서 음악 사랑하고 이렇게 음악 하면서 지내다가 어떻게 진호도 잘 되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게 공연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그 언니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귀염둥이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 텐데,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참 엉뚱해요. 엉뚱하고 좀 제가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매력이어서 자꾸 빠져드는 그런 이상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김진호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히든싱어가 끝난 이후로 백화점 무대 몇 번 섰었는데 오늘만큼 떨리는 날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태어남과 성장을 거의 대부분 유년기를 목동에서 보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목동의 아들 김진호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의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해서 첫 곡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휘성의 안 되나요 들려드릴게요.